정년을 앞둔 우리 아빠, 계속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방법이 없을까요? 정년이 코앞이라 잠 못 이루는 분을 위한 좋은 소식? 의욕 있고 능력도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.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 연장을 장려하는 제도야. 계속 고용 제도를 취업 규칙에 도입한 기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.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대상인데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. 한 명당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야. 근로자 입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으니 가족 걱정, 노후 걱정을 덜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선 업무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와 계속 함께할 수 있으니 새로 인재를 채용해 교육하는 부담도 덜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좋지. 계속 고용 장려금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혹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.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널리 알려보자고. 인생은 60부터 100세 시대에 오래오래 일하고 싶은 세 번째 스무 살에 일할 맛 나는 세상을 위해 비바 나비다.